안녕하세요. 9월 16일부터 ESMO가 개최됩니다. 21일까지니까 21 빼기 16 플러스 1은 6일 동안 ESMO가 개최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 개최되는 것이죠. 지난 2019년 ESMO 현장입니다. 이때는 HLB에게는 굉장한 날들이었죠. 베스트 오브 ESMO 소식에 초급등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HLB는 가을에 강한 종목입니다. 올해 2021년에는 나노코박스 재료로 상승했는데 2019년도와 비슷한 8월, 9월이죠. 가을의 주식 HLB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ESMO가 열립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화이자,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들도 참석합니다. 관련 분야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리고 ESMO 발표 기업에 바로 HLB가 있습니다. 발표하는 다른 국내 기업으로는 한미약품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오락솔이죠. 오락솔은 한미약품의 기술을 사용하여 경구용으로 바꾼 항암제죠. 오락솔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효능을 언급하지 않고 안정성을 발표한다는 걸 보니 임상 초기 같죠? 아래 살펴보니 이번 임상 1상인 걸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얀센에게 기술 이전한 레이저티닛 병용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닛 병용요법인데요. 아미반타맙은 얀센이 개발한 최신 폐암 신약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유한양행은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게 기술 이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기술 이전 받은 게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한국도 발전하는 중이죠. 자, 물론 한미약품도 아테넥스에게 기술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 HLB도 덧붙이면 결과적으로는 항서제약에게 기술 이전한 셈이 되었습니다. 폴첸과의 계약을 통해 물질 특허는 HLB가 가지고 있고 로열티를 받는 상태가 되었죠. 지금 소개된 세 기업 모두 물질 특허를 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제약사에게 기술 이전한 형태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K바이오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볼 것은 ESMO에 참여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름입니다. 얀센, 화이자 등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이번에 백신을 신속하게 만들어낸 기업들입니다.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은 인간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제약사들입니다. 굉장한 리스크가 있으면서 굉장한 보상도 있는 분야죠. 신개척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상당하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건데 다른 제약사보다 빠르고 성공적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는 건 원래 하던 본업이기 때문이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건밥 먹고 매일 하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가 출시되던 일자를 보면요. 과학자들에 의해 어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곧장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정말 얼마 안 걸려서 신약이 개발되어서 나옵니다. 이 사이클이 우리의 상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이자 백신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출시가 된 거죠. 화이자에게 원래 이런 스피드는 익숙한 스피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속도는 기존의 글로벌 제약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셀트리온도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초창기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때 연구 개발진이 24시간 교대 체제로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공장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말이죠.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말합니다. 느리면서 좋은 의사결정은 없다. 빠르면서 좋은 의사결정만 있을 뿐이다. 좋은 의사결정은 항상 빠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남들보다 느리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을 예시로 들어도 맞아떨어집니다. 아무리 효능과 부작용이 좋은 백신이라도 다른 백신보다 늦게 출시되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출시하고 보니 이미 수많은 나라가 먼저 나온 백신으로 접종을 전부 마쳤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여기 개발되고 있는 300개의 백신 후보 물질들의 대다수는 출시될 때쯤엔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 기존의 코로나 백신보다
효능과 부작용이 정말 뛰어난 백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나의 시장일 수 있었던 걸 앞서 달려나간 다른 기업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죠. 이런 관점에서 나노코박스나 노바백스는 막차를 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 백신들은 승인받기 직전이죠. 선진국 말고 그 다음 국가들은 백신이 아직도 모자랍니다. 시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노코박스나 노바백스 등 2등 후발주자 백신들이 출시되고 나면 그 다음 시장은 남아 있을까? 아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백신들까지가 막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약바이오도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화이자, 얀센 등의 글로벌 제약사를 비롯해 셀트리온과 같은 폭풍 성장한 기업들은 대부분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시 에스모로 돌아와서요. 에스모는 제약바이오 기업에게는 중요한 행사고 역시 이번에도 수혜를 듬뿍 받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AHLB가 초급등했죠. 이번에는 프랑스의 인네이트 파마가 에스모 발표 소식에 주가가 무려 47%나 올랐다고 합니다. 프랑스 기업이지만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차트를 보면 3달러에서 순간적으로 최고가 9달러까지 3배를 찍기도 했습니다. NSCLC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고요. 병용요법인데 같이 쓰는 약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두발루맙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개발 기업이 등장하죠.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순식간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낸 걸 보면 이들에게 신약 개발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건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면 진짜 돈을 긁어모으는 사업이 신약 개발 사업이기도 하겠죠. 물론 통계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 10개 중 1개만 성공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급등한 인네이트 파마가 개발한 건 모날리주맙이라고 하는데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2018년에 계약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네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니까 좀 더 믿음이 가죠. PFS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듬뿍 있었겠죠. 그것이 주가에도 반영된 것이고요. 참고로 글로벌 제약사 매출 순위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누가 1등일까? 바로 존슨앤존슨입니다. 2020년 매출이니까 작년 매출이죠. 최신입니다. 레베뉴로 순위를 매겼는데요. 물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다소 다를 수는 있겠죠. 1등이 아까 본 존슨앤존슨이고요. 2위가 로슈, 3위 노바티스입니다. 그리고 4위가 머크사고요. 5위 에브비, 6위 GSK입니다. 7위가 BMS고 8위가 화이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FDA로부터 코로나 백신 정식 허가를 받았죠. 9위가 사노피고 10위가 일본 기업 다케다입니다. 11위가 역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12위 바이엘이고요. 13위 암젠, 14위 길리어드 사이언스, 15위 일라이릴리입니다. 얀센 어딨죠? 하실 수 있는데요. 얀센은 존슨앤존슨의 백신 전문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얀센은 여기 1위에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을 보면 1위, 8위, 11위가 가져갔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